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. 바람 핀 적 있어 없어? 아 근데 진짜로 이거는 근데 아니야 그렇게 말 돌리지 마. 정확히 얘기해. 있어 없어?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. 하.. 없어요. 이 새끼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못 믿지. 선착순 맞습니다. 진짜 오지게 팩트로 까드립니다. 토크 온 팩트체크 갑니다. 너 여자친구 있어? 아.. 한 달 전에 헤어졌어? 예. 왜 헤어졌어? 제가 좀 집착되는 거 싫어해가지고. 여자친구가 집착했어? 너무 많이 해가지고. 왜 집착했어 여자친구가? 제가 그냥 잔다고 해도 안 믿어요. 정말 진짜 자고 내일 아침에 연락했는데 어제 밤에 뭐 했냐고. 형이 그 미안한데 그 팩트 하나만 꽂아도 될까? 네네. 여자친구가 널 못 믿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. 사실은 아니 사실은 형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. 아, 다 잘못이죠. 어떻게 여자친구 탓을 합니까? 그치. 제가 못 믿게 하면 제 잘못이죠. 그치. 여자친구는 얼마나 믿고 싶겠어. 어떻게 해야 돼?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돼? 여자친구가 집착할 때. 예를 들어 자. 상황 들어갈게. 내가 여자야. 아 오빠 어제 잤어? 오빠. 잤지. 오빠. 어? 오빠의 말 더듬어. 너무 떨려가지고 그래. 오빠 왜 떨려? 이런 거 너무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가지고. 오빠! 오빠 뭐가 처음이야? 아, 어제 뭐 했냐니까 뭐가 처음이야 오빠! 아 어제 너 생각하느라 비비장 들었지. 오빠! 어? 그딴 쓰레기 같은 멘트 어디서 배웠어? 기동 형님한테 배웠는데. 아 이런 식이면 안 되지. 잠을 잤는데 잠잤다고 하는 걸 뭐라고. 아니지 아니지! 클럽 가도 잠잤다 그러고 뭐 여자 딴 여자 만나갖고 몰래 놀아도 잠잤다고 다 잠잤다고 할 텐데 그냥 잠잤다고 말하면 어떻게 안 믿지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? 너가 여자친구 해봐. 너가 여자친구 역할 해봐. 어제 오빠 뭐 했어 밤에? 어제 잤지? 어제 잤다고 오빠서 깨고 들어가 보니까 활동 중이던데. 나? 어 그거는 뭐야? 아니야 전제는 실제로 몰래 술 먹은 상황으로 전제를 하면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나한테 쳐달라는 소리잖아. 거짓말을 알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. 실제로 잤다는 전제로 내가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줘야지. 아, 네, 네, 나한테 거짓말 쳐달라는 얘기랑 뭐가 달라 그거는. 아 죄송합니다. 알았어 다시 자. 오빠 어제 잤어? 어 평소보다 좀 일찍 잤는데 궁금해가지고. 아 오빠 어제 너무 피곤해갖고 먼저 잤어. 피곤했어? 그래가지고 먼저 잤는데 혹시나 너가 걱정할까봐 나도 걱정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카톡 봤는데 너 자고 있는 것 같더라고. 맞아. 그래갖고 평소에 너가 날 잘 못 믿잖아. 근데 또 어제 다시 생각해보니까 그게 다 내 잘못인 것 같더라고. 내가 평소에 너한테 잘했으면 그러지 않았겠다 싶더라고. 이렇게 진짜로 잤는데도 너가 못 믿는 거 보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반성을 많이 했고 앞으로 너가 나 믿을 수 있게 내가 잘할게. 이렇게 가줘야지. 그래야 다음부터 안 하지. 오빠 처음이라서 그런데 오빠 잤어. 이거 아니지. 알았지? 알겠습니다. 여자친구가 딱 한 거가 너가 보기에도 내 잘못인 것 같잖아. 너 잘못인 것 같잖아. 여자친구가 집착한 게. 그렇죠. 네가 쓰레기 짓을 한번 했다는 거야. 앞으로 쓰레기 짓 하지 말자. 알겠습니다. 고마워. 형한테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어? 부부 궁합이 됐던, 동료 궁합이 됐던, 친구 궁합이 됐던, 오케이. 자 다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 왜 여자는 안 들어오지? 왜 여자는 안 들어오지? 아. 안녕하세요. 말해봐. 몇 살이야? 몇 살이야? 남자친구 있어 없어? 네? 아 미안해 너 여자친구 있어 없어? 저 여자친구 있어요. 여자친구 사귄 지 얼마나 됐어? 저 여자친구 사귄 지 5월 4일 때 1년 됐어요. 5월 4일 때 1년 됐다고? 네 2년 됐어요. 그래서 지금 368일 됐어요. 말 더듬는 게 살짝 지금 가상의 여자친구인데 형이 봤을 때? 네 그 오른손이라고. 아이 진짜 여자친구랑 1년 됐어? 네, 진짜 1년 됐어요. 여자친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 주제가 뭐야? 일단은 제가 지금 워킹홀리데이라고 했어요. 왜 연락 안 받는데 연락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시차를 타서
우리 솔직히 이거 하나만 딱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. 바람핀 적 있어 없어? 아 없어요 진짜. 절대 없어? 네. 아 근데 제가 있는 곳이 제가 있는 곳이 공장인데. 아니야 그렇게 말 돌리지 마. 정확히 얘기. 있어 없어?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. 하... 없어요. 이 새끼 이러니까 여자친구가 못 믿지. 여자친구 이름 뭐야? 내가 다 잃을 거야. 이거 아니지. 아 근데 진짜로 이거를 근데 진짜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다 근육 우락부락한 형들이 있는데 그 형들이랑 노는 건데 그러니까 그 형들이랑 놀겠지. 그 형들이랑 다른 여자분들이랑 놀았어 안 놀았어? 그걸 있죠. 아 근데 너 이거 방... 클럽을 가긴 갔는데 이제 술을 먹고 이제 논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. 그래서 옆에 누가 앉아서 뭐 뭐라고 떠들라고 못 알아들으니까. 무슨 말인지 알았어. 여자 거기서 한국 여자들이랑 논다는 거지? 네 그쵸? 뭘 그쵸? 야 이건 형이 해줄 말이 없다. 저 봐라. 알았지? 바람 피는 건 아닌 것 같아. 세상 살자. 세상 찾고 강동 찾자. 얘기해봐. 말해봐.